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마이또 친구들 안녕하세요.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제가 지금 휴가 중인데요. 밤에 유튜브 하느라고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밤낮이 뒤바뀌었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평소에 잘 가는 집밥집을 가려고 해요. 맨날 집에서 막 시켜 먹으면 질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엄마 음식 생각날 때마다 집 근처에 한식 뷔페를 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퇴근 시간인데, 뭐 이제 저는 얼굴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제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거는 영원하잖아요. 좋았어. 집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습니다. 대접도 준비를 해서 가서 맛있는 반찬이랑 밥도 비벼 먹고 그럴 거예요. 아, 배고파. 상호명은 밤섬 뷔페예요. 제가 한 지금 5번째 방문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반찬이 나왔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회식을 하시는구나.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용기를 내어 촬영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머니 신기하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먹어요, 먹방 하시는 분들. 찌그리고 앉아서 먹어요. 앵글이 그래야지 음식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어머니, 이거 반찬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의 반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게 계란장조림 목전지요? 계란후라이 어머니가 안 나왔는데 저 왔다고 해주셨어요. 닭죽. 아, 고맙습니다. 감자, 소금지, 아, 전남 장, 오. 오징어, 콩나물, 감자, 아, 멸치, 진짜니? 엽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 이 푸짐한 한상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모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머니도 식사 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용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히 잘 먹을게요. 예산은 법무부에서 왔고요. 아, 제육볶음은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응? 어머니가 김도 또 주셨네요. 저 이렇게 큰 꽃을 오랜만에 봅니다. 아, 진짜 자취 생길수록 야채가 굉장히 귀합니다. 누군지래요? 어머니, 묵은지 예술. 묵은지 예술. 그냥 돈 주고 사가고 싶다. 아, 진짜 이 가격에 어떻게 이렇게 먹냐? 간장이 적당히 스며들은.
백지들 촉박하니까 물을 마시기가 어려워서 알짝 찌그러니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깻잎. 아, 이런 거 진짜 반찬 가게에서 사 먹으면 비싸잖아요. 아. 좋네, 좋네. 아, 어머니가 옆에서 삼겹살 구워주시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어머니 잘 먹을게요. 아니에요. 놓을 데가 없네. 진수성찬이라서. 아, 반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이런 게 행복입니다. 제가 얼마 살진 않았는데 행복이란 게 되게 별게 없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와. 아유, 삼겹살. 아, 너무 맛있어. 밥을 어느새 이것도 한 두 공기 되는 다 먹었네요. 밥 좀 풀어 갔다 올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거 잡곡밥이죠? 보리밥. 아, 보리밥. 내가 왜 보리를 모르지? 감자채 볶음이에요. 어머니, 근데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어요? 반찬 12개가 나갔는데 비싸다 그래요? 여름 계절이니까? 그런데 현재 있다 보니까 저는 그 한 달에 한 4,000m 정도 저는 이 생을 하면서 한 것만 제일 부러지가 있습니다. 800명이 가능하다고 그 사람 적어가면서 어떻게 저는 토요일에 꼭 그 시간 늦은 게 나아가거든요. 멸치는 너무 물엿이 과하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진짜 적당해요. 멸치 하나만 있어도 밥 먹겠다. 이 집의 자랑 묵은지와 제육볶음을 같이 먹어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다. 아, 이번에는 깻잎이랑 김이랑 같이 싸먹으면 이게 또 묘미가 있습니다. 감자국이에요. 어머니가 오늘 닭백숙 손님이 있으셨다고 해서 이렇게 닭죽도 주셨습니다. 또 여기다가 묵은지와 함께.
진짜 제가 먹어본 묵은지 중에서 손꼽힌 거든요 지금. 향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지 참. 오늘 이사하시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과에서 일단 노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 바람스럽다 진짜. 국물 배우자 다시 내가 물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몰라 이랬다 같이 내가 만나 아, 어느새 밥을 또 다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계란장 조림 간장에다가 밥을 뿌려 먹으면 진짜 예술이거든요. 노른자를 적당히 으깨서 아니요, 좋은 게 좋으니까 두려워보시면 좋죠. 네, 이렇게니까. 이렇게? 응? 몸무게 가 이거 뭔가 뭐야 같은 친구들이잖아. 뭐야 같은 친구들이잖아. 대박. 달짝지근의 고소함에 짭짤함에 부드러움에 다 갖췄습니다.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이거면 진짜 한 그릇 뚝딱이죠. 반찬을 남기면 안 되겠죠? 남아있는 반찬도 비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집에서 그릇을 갖고 왔거든요. 짠! 저희 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호이! 삼겹살 두 개 넣은 거. 그리고 이거 묵은지.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몇 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비는 겁니다 그냥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암만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감사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 이제 원하니까 현아가 이렇게 된 거 화장 먹었다. 삼겹살이에요. 마지막은 닭죽으로 입가심을. 아 너무 고소하고 진짜 진하다. 수박 먹어야지. 수박 먹어. 오늘 이렇게 집 앞에서 진짜 만찬답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7,000원의 행복이네요. 아 너무 잘 먹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어머니 이거 드세요. 우리 어머니 임상 너무 좋으시. 남자라면 요구르트 원샷이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는 소상공인 가게들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이거 갖고 다니면서 해요? 네, 이거 갖고 다니면서 해요. 재밌어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 있어서 재밌어요. 한번 갈게요. 오늘 아니 안돼 이거 이러면 안돼. 불법 방송이에요. 갈게요. 안돼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또 올게요.
잘 먹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돈을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감사히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곳을 찾아 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목욕탕을 자.